루시아, 이게 뭘까요? 이거 뭐야? 이거 오빠 민증이야. 응? 짠! 우리 오빠는 민증이 있어, 민증. 우리 루시도 이거 갖고 싶어요? 우리 루시도 민증 만들러 갈까? 치즈게도 그냥 똑같은 날짜로 써도 돼요. 여기요? 여기 치즈게. 여기 데려온 날짜 기억 안 나시네. 98 되는 것 같아요, 지금. 96, 96. 안녕하세요. 좀 빠르네. 있죠. 루디 왜 쫄았어? 네. 똑같이 요일수를, 똑같이 일주일인가요? 네. 네. 루디 왜 쫄았어?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 최저가 입찰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네, 좋은 걸로 해주세요. 네. 요 번호 자체는 보호자님께서 가져가세요. 네, 저희는 요거 찍어서 구청에 제출만 하면 되는 거라서. 움직이면 여기 안에 피아직으로 들어가가지고 피아직이 유착이 돼서 고정이 돼야 되는데 움직이면은 이게 슬슬슬슬 밀려나와가지고 집에 닦았던 여기 뭔가 쌀알 같은 게 붙어있어서 빠져나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그런 걸 자제하는 게 좋고요. 원래 이런 제조사들 모든 것들이 권장하는 사항은 칩을 여기다 시술할 거예요. 그럼 여기 털 밀고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꼬매다 보니까 털 밀고 하면은 땜통 생기거든요. 그거 보호자님들이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들은 선택사항이에요. 말씀을 드려요. 하실래요? 말래요? 하실래요? 말래요? 투약할래요? 말래요? 그런 거죠. 그냥 해야겠죠? 네, 안 밀고 해주실 수 있으면 안 밀고 할 수는 있어요. 네. 네. 아, 왜냐면 얘는 클리퍼 닿으면 또 털 안 날 수도 그러니까요. 땜통 생겨요. 그리고 여기서 목덜미 여기 경추부터 여기 모든 데에서 다 할 수는 있어요. 안 아픈데 놔주세요. 그나마 여기 부분이 좀 덜 아프고요. 유일한 단점은 뭐냐? 이게 하게 되면은 바싹 긴장했네. 나중에 얘가 뭐 뇌수두증이나 그렇게 해서 CT나 MRI를 찍을 때 칩이 시술되어 있으면 노이즈가 생겨가지고 못한다는 것 정도를 제외하고는 적용은 없어요. 어? MRI를 아예 못 찍는 건 아니죠? 찍을 수는 있어요. 찍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이 노이즈가 생겨요. 여기 딱 생겨가지고 이게 전기 그게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영화처럼 뭐가 튀어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 이제 보면 머리 움직이면 다쳐요. 들어간다. 알았어, 알았어. 긴장했어? 끝났어. 아이고, 끝났다. 왜 이렇게 씩씩해? 끝났어. 울지도 않아. 지금 뭐 하는지 몰라. 안 보이죠? 루시! 이게 접종보다 덜 아파요. 지금 보호자님들이 흔히들 알고 계시는 등에다 접종. 자, 그러면 이게 마이크로치 리더거든요. 네. 배터리가 좋다. 됐다. 예. 네. 요 여자분 번호가 얘 고유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예요. 네. 여기 한 방울 정도 피가 멻힐 수 있는데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구멍 뚫렸는데 멀쩡한 거 이상한 거죠. 루시 민증 생겼어. 네. 동물 민증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축하해. 오, 왜 이렇게 씩씩해 우리 루시. 작년부터 인구 총조사에서 반려동물 기르는 빈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얘는 빼박 보호자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축하드려요.